준플릭스 총덕후 지망생 AKM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돌격용 도총 말이 안 돼? 가스로 쏘고요 30발 1959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댓글에서 또 총을 추천해 주셨어요 최고로 인기 있는 돌격소총이죠 AKM 토이스타에서 만든 총이에요 요거는 이제 전자동 총이고요 이제 에어코킹에 너무 이골이 나가지고 전자동으로 되는 거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그 타격감을 느껴보고 싶어요 일단 총 길이는 엄청 큰 거 같아요 맞죠? 벌써부터 실총 사이즈 느낌이 나요 여기서 전자동으로 나간다 그러면 아주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한테 쏘고 놀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라이언씨? 뜯어볼게요 뜯으면 총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개 더 들어주네요 요거는 멋있네 토비스타 AKM 박스 외관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경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청소년까지는 쓰지 말래요 20세 이상인 것 같아요 20세 이상 성인들만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총 오더커를 꿈꾸는 사람들한테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바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묵직한 게 어깨에다 딱 올리면 박격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딨어요? 누구예요? 어디예요? 묵직한 게 박격포인가요? 임산부예요? 아니요 와 이건 조립할 필요도 없네 조립할 필요가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에어건 취급 시 주의사항 에어건이야? 전동건이라 들었는데? 전동건 아니야? NO! 황금 에반 카드 3종을 찾아라 이건 왜 넣어준 거죠? 이거 쿠키런 이거 만 20세 이상 아닌가요? 자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비닐봉다리가 있죠? 예? 비닐봉다리를 정성스럽게 빼면 아주 정성스러운 플라스틱이 들어있어요 근데 색깔은 이쁘다 리얼 블랙 여기 이제 우드톤에 또 막간 또 이제 홍보를 해야겠네 제가 운영하는 파라독스 스튜디오입니다 유튜브 촬영도 할 수 있고요 인터뷰도 할 수 있고요 두 명이 또 추가금이 없어요 가성비로 아주 좋겠죠? 빌려주세요 안전과 단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전동건은 아니다 자 여기에 탄창이 들어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비비탄이 들어있어요 한 하루 갖고 놀면 이제 없어질 것들 박스는 일단 잘 보관하도록 할게요 탄창 사용 방법 탄창의 덮개를 열고 약 2분의 3 정도 비비탄을 넣습니다 2분의 3 넣을 비비탄 양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5분의 1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Nope. 여기를 열면 돼요 여기 맑고 고운 소리 내리고 옆으로 하고 갖다 부으면 장전이 돼요 이렇게 아 에어건 맞네 아니 토이스타 뉴 버전이라 샀는데 아 전동건 비싸네요 전동건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아 아닌가 내가 잘못 찾아봤나 아 제가 좀 덤벙거려요 덤벙거리기도 하고 빨리 리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발견해서 바로 주문을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네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딱딱 계산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계산이란 말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체계적으로 주문을 해서 전동건을 살라고 했는데 에어건이 오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개소리야! AK는 탄창을 뭐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맞네 이것도 그러네 아 이것도 있네요 이게 뭐야 멀리서 쏘는 거 있잖아요 총이 이제 멀리 나가면 이제 곡선으로 튀잖아요 그 높이를 맞추는 가늠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서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버튼을 누르고 올리라고? 안 되잖아 nope. 숫자가 막 써져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어요 이게 뭐 100m당 1을 맞추라는 건가? 뭔데? 이렇게 미터를 올릴 때마다 가늠자가 이렇게 위로 서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에 조준선을 맞추려면 자연스럽게 총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통근성으로 날아가게 이런 디테일도 살아있어요 좋아요 땡기고 지금 장전 됐잖아 쏘면 나가요 그러면 지금 안 쏘고 표적은 뭘로 하지? 쓰잘데기 없는 이 물총으로 할게요 이거 서브건을 주셨는데
아주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서브건. 전쟁터에서 원래 물총 한 개 들고 다녀야죠. 전쟁터에서 AK 다 쏘다가 총알이 떨어졌다. 그럼 바로 물총으로 갈아타고 물총으로 쏘는 거죠, 쏘는 거. 싸워보도록 할게요. 목표를 포착했다. 오호! 이 총의 이미지는 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느꼈던 그 느낌은 엄청 강력하고 파괴력 있으며 조도 안 맞는다.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가는 총? 러시아 총입니다. 소비에트 연방. 움직이는 부품은 거의 막히지가 않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엄청 견고하게 돼 있어서 뭐 고장 같은 게 안 나나 봐요. 그리고 열기와 냉기, 비, 모래,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혹독한 자연 안에서 싸우기에 아주 적합한 총이다. 여기도 적혀있네요. 백발백중까지는 아니래요. 근데 근접전에서 엄청난 화력, 한방이 있어. 한방이 있는 총 원하신다면 AK. 그렇죠. 반란과 저항의 상징이래요. 각종 테러 집단 애들이 이거를 많이 쓴대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이미지가 박혀있거든요, 이 총에. 일부 좀 극진 무장단체들이 들고 다니는 좀 그런.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오사마 빌라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력이 나오게 된 원인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폭력이 생겨난 것일 거고, 계속 싸우면 안 되잖아요. 중간점을 잘 대화로.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다가 추천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비싼 거 봐요. 너무 비싼 거 지금 리뷰를 못하고 있어요. 뭐 추천해주신 총을 봤는데 뭐 30만원, 40만원짜리 있더라고요. 3만원 사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40만원짜리를 추천하면 제가 조금 힘들어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한 리뷰들은 다 저가형이에요. 나중에는 고가형을 바라볼 수 있는 총 오덕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이 총들 모두 한 대씩 다 맞아보고 파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을 해야겠죠? 총덕후 지망생. 이 뭔 개소리야!